18번째 귀절이죠. 자, 일가 인이면 일국이 흥인하고, 일가 양이면 일국이 흥양하고, 일인이 탐녀면 일국이 장난하나니, 기기 여차하니 소위 이러니 분사며, 일인이 정국인이라. 이 18번째 귀절은 주자의 그 장꼬번에 있어서는 앞에 있는 17번 문장에 이어서 제가 치국의 제9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한 집안이 어질면 한 나라가 인해 일어나고 어질매 일어나고 한 집안이 사양하면 한 나라가 사양함에 일어나고 한 사람이 탐녀하면 한 사람이 그 뭐야 탐하고 거스리면 한 나라가 어지러움에 일어나나니 그 기틀이 이와 같으니 이를 일러 한 마디 말이 이를 엎치며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라고 하니라. 자, 한 집안이 인하다 그러면은 한 가정, 그죠? 한그 제후의 집안을 다스리는데 그 집안의 어른이 어질므로 다스린다 그러면은 자, 이것이 한 나라를 다스릴 때도 역시 어진 정치를 할 것이고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어느 한 집이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옆집 사람의 나라를 다스림이 그걸 본받는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 왕실의 왕가가 그죠? 집안 자체를 어질게 대하면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는데 저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가르치는데 두 가지 방식이죠. 하나는 뭐예요? 가끔은 매로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입장. 아니다. 매는 어쨌든 그것도 폭력의 하나다. 절대적으로 매를 대선 안 되고 전부 다 뭘로? 말로 해야 된다. 두 가지죠. 두 가지가 크게 맞섭니다. 대체로 어느 쪽 많이 들어요? 매로 다스려야 된다. 필요에 의해서는. 손 들어보세요, 한번. 그럼 말로 해야 된다. 말로만, 순수하게 말로만 해야 된다. 딱한분한 분밖에 없네. 대부분이 아마 필요하면 매로 다스려야 돼라고 하는데요. 저는 절대 불갑니다, 매는. 전부 다 말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근데 말로 하면 요즘 사회 진짜 피 보기는 피 봐요. 제가 저희 애한테도 나가서 애들하고 절대로 싸우지 말고 전부 다 말로써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말로 하면 요즘 애들 뭐라 그래요? 재수 없어.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그러면서. 그냥 와서 팹니다. 그럼 왕따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적당히 알아서 하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무려면, 야, 누구한테 지지 말고, 너 반드시 꼭 이겨! 이렇게 하면 그거 진짜 나빠요. 애한테 폭력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가 그러죠. 너 나가서 절대로 지지 말고, 맞으면 그만큼 되갚아주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요즘 대부분 부모 같은데요. 서로 다 폭력을 조장하는 한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사인 간의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가가 인이다 그러면 한 집안, 이를테면 문왕 집안이다 그러면 문왕이 자기 제후로서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데 어질게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뭐예요? 그 아들인 무왕이 나중에 천자가 되죠? 천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결국은 뭐냐면 어진 정치에서 나라가 결국은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한 집안이 사양하면 일국이 흥양하고 한 집안이 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공담보 같은 경우에 지금 고예예요. 고공담보가 우리가 주나라 기억나시나요? 고공담보가 누군가요? 자, 주나라를 세운 사람이 자, 무왕이죠? 자, 무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문왕이죠? 문왕의 부인이 누구죠? 태사. 태임이에요? 태임이에요? 태임태사? 또? 자, 그다음에 뭐 부르는 대로 저 썼습니다. 그다음에 무왕의 아버지? 자, 문왕의 아버지? 문왕의 아버지 계력. 계력의 아버지? 계력의 아버지? 고공담보. 우리가 지금 이 집안에 얼마나 훌륭한지 지금 이 몇천 년 후에도, 3500년 후에도 이 집안을 이렇게 쫙 깨고 있어요. 고공담보. 부인의 이름까지, 형제간 이름까지도 다 깨고 있습니다. 자, 고공담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후대 이후에 이만한 성왕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실은. 그래서
공자도 여차하면 입을 열었다 하면 문물을 얘기하고 주공을 얘기하고 이후에는 이런 정치를 한 사람. 왜냐하면 정전법이라는 게 이걸로 해서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맹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정전법을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맹자가 주로 그 얘기인데요. 자, 여기가 이른바 은나라를 멸하고 이른바 주나라의 천자가 된 사람이에요. 자, 그 전에는 뭐냐면은 은나라 주변에 제후국들이었죠. 은나라 주변에 제후국으로서 주나라가 존재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주수구방이나 김영유신이로다.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주수구방이나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가 이미 은나라 땅에서, 은나라가 당시 천자의 나라잖아요. 그죠? 은나라의 천자의 나라의 일개 서쪽에 있는 제후국에 불과했다. 이 소리입니다. 나라는 이미 오래되었지만은 김영유신이라 그 명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에, 여기 제후국이긴 했지만은 뭐예요? 아까 일가가 이내 일어나면은 나라가 이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흥인이라 그랬을까? 비록 그 제후국의 나라였지만은, 그 다음에 폭군 그 주에 밑어서 있었지만은, 자기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는 정전법의 원칙에 의해서 다스렸고, 그러니까 결국 민심이 이 나라로 다 가서 그 명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이 오직 새롭다. 새로운 천자의 나라가 되어서 나왔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추상적 개념으로만 알아두시지 말고 역사적 사실관계로서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나라였는데, 자, 어떻게 됐느냐? 왜이 나라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던가? 일가가, 그죠? 한 집안에 인을 했더니 일국이 흥인이라 이렇게 해서 인에서 일어났다 이 소리예요. 인을 일으켰다라기보다도 신은 인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인으로 인해서 나라가 더욱더 흥성했고 이 나라가 500년을 갔다 뭐 이런 뜻으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왕, 여왕 때에서 이제 결국은 거꾸러지고 그래서 이제 춘추시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춘추시대로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주나라가 바로 망하지 않고 오래도록 올수 있었던 건 바로 초기에 어진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흥인 개념의 두 가지입니다. 그 일국이 흥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으로 인해서 나라가 흥성했고 또 인으로 그죠? 인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라가 더욱더 오래갔다의 두 가지인데 어쨌든 이 무왕의 아버지가 무왕의 동생이 누구예요? 주공이죠. 주공이고 그다음에 대신에 저 은나라 땅 은나라 땅은 이제 제후국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가 천자의 나라가 되니까. 얘가 천자의 나라가 되니까 은 땅은 이제 그 제국이 되니까 은 땅에는 또 누구를 봉했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그 뭐예요 그 끊어진 나라를 이어주고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계절세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은 나라 땅에는 폭군 주의 아들이었던 무경을 그죠 무경을 제후로 임명을 했죠 제후로 임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놔두면은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누구예요 관숙 최숙 곽숙이죠. 관숙, 그 다음에 채숙, 곽숙이라고 하는 이세 형제, 다 이복 형제들에 해당됩니다. 관숙, 채숙, 곽숙. 요세 형제를 여기에 감독으로 임명을 해요. 같이 함께 두루 이렇게 그 항상 살펴보도록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 어쨌든 요건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건데요. 조금 이따가 아니라, 어쨌든 요렇게 나왔고, 주공이, 자, 무왕이 임금이 된지 천자가 된지 3년 만에 돌아가시고, 어린 아들인 성왕이 그 다음 뒤를 이었죠. 그래서 이제 주공이 뒤를 이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을 때 여기에서 뭐냐면 문제가 일어났었죠. 실은 주공이 이러다가 섭정한다라는 명목 하에 있다가 나중에 찬탈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서 이른바 뭐예요? 반란이 일어났죠.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다 제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형제간의 비극인데 이것도 이제 맹자에 보면 요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공이 대신 섭정을 하다가 성왕이 이제 3년상 다 치르고 나서 그대로 뭐예요? 왕위를 물려주었죠. 그리고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낙양 땅을 이때 건설을 합니다. 그때는 낙읍이라라고 했던 곳인데요. 낙읍이 그 이후에 한나라 때는 낙양 땅이 되는 거죠. 낙읍을 건설해서 그죠? 낙읍의 이름하에서 시장으로 가서 대신 성왕을 보좌를 해주는데요. 요렇게 했을 때 무왕이 여기 되기까지는 누구냐면 위로 문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저주 땅을 다스리던 문왕이 있었고, 자, 문왕이 요렇게 갈수 있었던 건 원래가 뭐냐면 계력의 아들이에요. 계자는 뭐몇 번째예요?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위로 누구냐면은, 누구누구가 있었던가요? 맨 위가 태백. 우리 저기에 태백편 나오죠? 태백. 아, 이때 태자를 쓰기도 하고, 보통 태백편은 이걸로 쓰나요? 태백. 그 다음에 중옹이 있었죠? 중옹. 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 형제분들이고 여기에 위감이면 고공담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 그러니까 이 주나라 고공담보가 다른 쪽 땅이 저빈 땅에 원래 있다가 빈 땅이 이제 이것저것 문제가 되니까 이쪽 어디예요? 기산 아래로 이사 왔다 이렇게 시에 나옵니다. 시에 나오 그 기산 아래로 이리 와서 여기서 이제 그 지역을 잘 다스려요. 잘 다스리다가 신망을 얻고 나중에 이제 은나라 때그 제후가 되는데요. 여기서 고공담보다 그러면은 단보가 되겠죠. 아비부자 써놓고 사람 이름을 그때는 보라고 있습니다. 했는데 고공담보가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 가운데 손주들을 보니까 왜 손주들 보면 특별히 더 이쁜 애들이 있죠. 마음에 드는 애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력이 낳은 그 아들 누구냐면 창이라라고 하는 손주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희창이라 그래서 문왕이 되는데요. 아 이놈을 보니까 보통 범상한 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집안에 대를 물려받았으면 참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 못난 것도 아니고 이 손주가 또 못난 것도 아닌데 그렇다 차마 말은 못하죠. 내가 가끔 아마 입버릇처럼 좀 자꾸 눈길도 가고 하니까 옛날에 절대 효자잖아요, 그죠? 이 효성스러운 아들들이 아 아버지 마음이 이쪽으로 대가 이어지기를 바라는구나 생각하고 아버지가 이제 병들고 했을 때 그저 3년상 치르고 나중에 도망가죠. 그래서 나 혼자 도망가면 되나요? 안 되죠. 안 그러면 중홍한테 가니까 순서대로. 왜냐면 집안에 워낙 효가 있고 위계질서가 좀 있으니까 아까 제할 줄 알잖아요. 그죠? 효재 있는 집안에. 그래서 둘을 하고 얘기를 해요. 너랑 나랑 같이 가자. 아버지의 마음은 이쪽으로 있기 때문에 해서 둘이 야반도주를 합니다. 3년상을 치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죠. 나중에 태백 같은 경우는 이후에 자취가 아예 없다라고 공자가 표현하시고 중원 같은 경우 나중에 오나라가 나중에 여기가 되는 거죠. 오나라의 제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후가 되는 게그 후손이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어지고 그래서 계력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요기로 해서 나 집안의 대가 이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집안이 사양함에 일어나면 일국이 사양함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를 두고 표현했고 이 집안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주공이 그렇게 할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는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일국이 양하던데 어디 그게 양했던가요? 여기에서 반란 세력도 있는데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여기가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나라가 계속 이어졌다. 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무왕이 우리가 천자문에 보면은 주발은탕이라고 나오는 주발입니다. 이름이 발이 되는 거죠. 이 집안의 성씨가 희씨입니다. 참 집안의 별 내력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성이 희씨고, 그러니까 희발, 희창 이렇게 되는 거죠. 희창인데 희씨 집안인데요. 여기가 이제 천자가 되니까 내가 천자가 되면은 위로에서 추존하는 거죠. 임금을 추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 아버지인 문왕이 원래가 뭐였었어요? 서백이었었죠. 서쪽에 나중에 으뜸대우다. 처음에는 그냥 그 주나라의 그 제후일 뿐이었는데 서쪽에는 으뜸 제후가 되니까 서백 보통 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백을 뭐냐면은 문왕이라라고 해서 올려줬고 문왕이라고 한 이유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유리옥에 있으면서 주역에 괴사를 달았죠. 글을 달았다 그래서 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왕의 아버지였던 누구? 계력. 계력을 바로 왕계라고 이렇게 올립니다. 이거 그래서 왕이 들어가는 겁니다. 왕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공담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부터 표현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죠? 3대죠. 천자라도 3대만 존합니다.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태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위에 왕은 바로 여기까지만 이렇게 붙였죠. 태공. 이후에 이제 후대에는 점차 모든 게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저 뭐야, 그 경, 제우, 아니, 제우가 무슨 공하라고. 나중에 공도 어떻게 돼요? 원래 공후 백자남에서 제우가 근데 최고의 높은 직책이죠. 근데 조선시대에 이만한 조그만 나라에서도 뭐 하면 공, 무슨 공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충무공 붙이고, 무슨 공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우 제사까지 어디까지 지내요? 4대조까지 봉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후대로 내려오면 자꾸 인플레 됐더라. 그리고 한 집안에 큰 집안에서만 전체 제사만 지내면 되고 자기 집안에서는 뭐야 밑에 자식들은 그냥 부모만 하든가 원래 다 모여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제사도 하여튼 굉장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너무 복잡하면 그 다음에 사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사를 아예
안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얘는 오히려 수약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얘를 복잡하다 이렇게 여기는데 얘가 태임이죠. 계력의 고공담, 여기 뭐죠? 왕계 부인이 누구예요? 여기가 태사죠. 태임태사 이렇게 될 겁니다. 태임태사. 왜냐하면 문왕의 그 여기하고 여기 자취해서 난 자식들이 정말 훌륭한 자식들이 많잖아요. 무왕, 주공, 그다음에 우리가 소공 같은 경우에도 저 시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훌륭한 집안으로 표현합니다. 요즘에 훌륭한 집안 하면은 어떤 집안이 훌륭한지 훌륭한 어머니예요. 돈잘 버는 자식. 일단 명문대를 보내고. 명문대를 보내고 돈잘 버는 자식인데 옛날에는 명문대가 아니라 얼마나 어진 자식을 잘 두었느냐가 되고 실은 이건 한 나라를 뭐 세운 집안이니까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일가인이면 일국이 흥인하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가인이면 일국이 흥인 개념이 바로 요 집안의 내력. 그래서 무왕 때 이르러서 바로 어진 정치인 정전법을 실시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전법이라는 것이 요순 시절에, 그리고 요순 시절부터 쭉 이어져가지고, 한나라 때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한나라의 공법이라 그랬죠. 정전법 가운데 가장 악의 제일 나쁜 거. 왜냐하면 통계내에서 뭐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은나라 때, 우리가 상나라 때 가장 훌륭한 걸 바로 조법이죠. 조법이 되고, 일국이 흥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나라를 멸망은 시켰지만, 그죠? 그 나라의 그 누구의 주가 그저 폭군이어서 미워하기는 하지만 앞에서 나온 그 내용이죠. 미워하기는 하지만은 은나라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정전법이죠. 조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주나라에서도 조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로 철법으로서 두루두루 통한다라는 뜻이죠. 밝다라는 거. 그래서 조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전법을 실시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국이 흥인이라라는 것이 그냥 인 그러면 굉장히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나라의 조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로 철법을 시행했던 것이고요. 일가양이면 일국이 흥양이라라고 하는 것 역시 바로 저 내용에서 쭉 태백과 중홍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주공이 바로 나라를 찬탈하지 않고 바로 섭정하고 고스란히 바로 청왕에게 물려주고 주나라 예법까지 세우죠. 주례라는 걸 쓰게 되는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인이 탐념엔 일국이 장난하니 한 사람이 그저 욕심내고 거스리면 이를테면 이제 폭군주 같은 경우 그러죠. 폭군주가 대표적인 사례 주중님에 빠져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어지럽히니까 결국은 주중님에 빠지니까 저 귀족들 노는데 뭐 혼자 노나요? 임금하고. 귀족들 다 불러서 노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전부 다 어지러움에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어지러움에. 그래, 일국이 장난하나니. 기기여차 그 기틀이 이와 같더라. 그죠? 어느 기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추기경 할때기 공부했었죠? 추라고 하는 거, 기. 기라고 하는 건 조그마한 기미가 되는 거죠. 추기라고 할때 지돌이 추자에다가 기틀기가 되는 거죠. 기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문을 엿닫는 장치가 되는 거죠. 뭐냐면 문인방, 문지방, 문 아니 문인지방, 문인방, 문설주가 되는 거죠. 요 기가 제대로 잡혀야 그다음에 이래야 문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틀이 이와 같더라. 이게 잘못 세워지면 결국 그죠?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틀이 이와 같으니 차지이러니 이것이 한 마디 말이 이를 엎치며. 그죠? 국가지 대사. 개인의 소사로부터 시작해서 대사까지를 다 엎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라가 안정되기도 하더라. 일언이나, 일언이, 일인이나 둘이 똑같은 말이죠. 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한 사람이 내는 말. 일언이라고 하는 것 역시 그한 사람.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언 일인이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최고 지도자죠. 군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군주가 내는 말 한마디가 나라를 굉장히 어지럽게도 하고 현대 사회 똑같은 거죠. 나라의 그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더욱더 시끄러지고 그 사람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 나라의 여론이 들썩들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한 사람의 한마디가 모든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논어의 자로편에 있는 내용 고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대학은 아주 짧게 짧게 돼 있는데 논어 자로편 그 밑에 제가
참고해서 내놓은 내용 있죠. 자료편 15장에 논어 공부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공이 문이러니 가히 흥방이라 하나니 유저이까. 그죠? 공자 대왈 언불가의 약시 기기하언이와 인지언왈 위군난하며 위신불이라 하나니 여지위군지지 난야인된 불기호 이러니 흥방호이까 왈 이러니 상방이라 하나니 유저이까 맹 아니 공자 대왈 언불가의 약시 기하언이와 인지언왈 여무라코 위군이요 유기언이 망녀 위하라 하나니 여기선이 막지 위하인된 불력선호이까 여 불선이 막지 위하인된 불기호 이러니 상방호이까 이렇게 했는데 전공은 바로 노나라 전공이죠. 공자를 발탁했던 군주입니다. 전공의 묻기를 이러니 가히 흥방 이라 하나니 유저이까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그죠 한마디 말을 하여서 가히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 말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죠 한마디 말로 나라를 그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공자 대왈 우리가 그 나보다 윗사람 직위가 윗사람이 뭘 물어봤다 그런 문장 속에서도 대라는 말꼭 쓴다 그랬죠 대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옥편이나 뭐 찾다 보면 대자에 보면 문체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문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죠. 문체대. 대자를 보고 문체대라고 하는데 바로 그 얘기가 뭐냐면 나보다 윗사람이 무슨 말을 물었을 때 문장 속에서도 뭐냐? 대왈 이렇게 해서 반드시 대라는 말을 써서 왈자를 붙이라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공이 군주가 공자한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 기록을 할 때도 공자 대왈에서 자왈이라고 안 하죠. 자왈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논어에 보면 내내 자왈자왈 나옵니다. 맹자왈, 맹자왈. 무슨 소리예요? 자왈이라는 건 그야말로 순수하게 공자한테 배우는 제자들이 물었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때는 자왈이죠. 지금 전공한테는 선생님이 자왈을 안 하죠. 공선생께서 그러니까 공자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 굉장히 큰 겁니다. 전공이 물어봤는데 자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공이 이러면 국사가 되는 거죠. 국사라 하더라도 지위상은 누가 최고예요? 군주가 최고니까 그래도 공자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 대왈 언불가의 약시 기기하언이와 그죠? 말은 약시 이같이 그 기미할 수 없지만은 불가 그죠? 불가 이니까 이 약시니까 이로써 그죠 이같이 그죠 이로써 이같이니까 그 한마디 말로써 이같이 이같이 하는 말은 흥방이라는 말 그죠 나라를 뭐요 흥기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가히 기약할 수는 없지만 기약할 수는 없지만 인지언왈 사람들의 말에 가로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위군난하며 위신불이라 하나니 임금하기가 어렵고 신하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니 그죠? 임금하기가 어렵고 신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사람들 말을 인용해서 공자가 슬쩍 한번 돌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지위 군지난야인데 이때 여자는 만약에라는 거죠. 만약에 그죠? 지 안다 뭐를 안다? 위군지난 임금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 그죠? 알진된 불기호 이러니 흥방호이까 한마디 말에 그 불기호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말에 대해서 기미하지 못하겠습니까라는 거죠. 한마디 말로 흥방 나라를 흥기시킨다라는 것을 기약하지 못하겠습니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임금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윗자리에 있다고 해서 막말을 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윗자리에 있을수록 임금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 내 한마디 말로 인해서 나라 전체에 무슨 파장이 미칠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결코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렇게 군주가 되어서 말을 조심스럽게 행한다면 어찌 그 나라가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뜻이겠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인지언왈, 아니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
전공이 다시 물어보는 거죠. 왈 하는 건 전공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러니 상방이라 하나니 유저이까?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나라를 잃게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역시 똑같이 다 공자 대화를 언 불가의 약시 기기현이와 인지여 관날 여 무라코 위근이요 유기현이 막여 위하라 하나니 일단 여기까지 말은 그죠? 말은 앞에 문장과 똑같죠? 그죠? 이같이 이같이라고 하는 이로써 다시 말해 한마디 말로서 약시 이때는 이제는 상방이 되는 거죠? 나라를 그 망하게 한다 잃게 한다는 것을 기기 그죠? 그 가히 기약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그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 나는 임금하기가 즐겁지 않고 그죠? 이때 나는이라는 것은 바로 임금 스스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난 임금하는 걸 하나도 좋아하지 않아. 그다음에 유기원이 막여 위하라. 그러니까 오직 내가 말을 하면은 나를 어기지 말라 이 소리예요. 나 임금하는 거 내가 좋아서 하는 줄 아냐? 내가 대통령 뭐 좋아서 하는 줄 아냐?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면 나 어기지 마. 내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얼마나 고뇌에 찬 결단을 했는데 왜 나를 어기냐? 이렇게만 하면은 이렇게 하라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새 가만히 보니까 임금된 자들을 보니까 아주 오만무쌍해가지고 그죠? 내가 임금하는 게 지금 쉬운 줄 아냐? 내 하고 싶은 그저 하고 싶은 거다 억제해가면서 이 오로지 지금 나라 일에 매진을 하는데 왜 내가 말하면 말을 안 들어먹냐 이 소리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남의 말을 어기지 말라. 지금 요새 보니까 그뭐 군주들이 전부 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 대통령도 그런 말들을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니 여기선이 막지야인데 그런데 이제 공자가 여기다 붙여서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선 그 선하다면 그죠? 그 선한데 어기지 않는다면 그죠? 그 선한데 어기지 않는다면 하는 건 아까 뭐예요? 군자 출기연의 선이면이라는 거죠. 군자가 거기시라의 출기연의 선이면 풍택중부께 말을 내는데 선하다면 선하면 백성들이 왜 천리 밖에서도 응지라 그랬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선하다면은 막지 위아인된 그죠? 어기지 않을진대 그죠? 위정자가 말을 내는데 지극히 선한 말로 백성들을 지어지선한 상태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어기지 않을 텐데 또한 이것이 선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 불선이 막지에는 그런데 그 임금이 내는 말이 불선한데도 백성들이 어기지 않는다면 바로 이거예요. 자, 앞에서 여기선이 막지 위아인데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내는 말이 선한데, 그죠? 선한데 백성들이 어기지 않는다면 또한 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임금이 내는 말이 불선한데도 백성들이 어기지 않더라. 신하들이 어기지 않더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불기호 이러니 상방호이까. 그죠? 그러면 한마디 말을 가지고 나라를 잃는다고 기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 같은 경우 선한데 어기지 않는다. 또한 이건 선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는 뭐예요? 선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는 흥하게 될 거죠. 그다음에 불선한데도 어기지 않고 다 따르더라.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상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말을 가지고 나라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니 분사며 이러니 뭐예요? 전국이라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을 이제 논어에서는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나왔는데 여기는 아주 짤막하게 표현이 돼 있죠. 그다음에 쭉 나가서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앞주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직접 다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그이 정의에서 나오는 주석들이 가끔 굉장히 어려운 게 있는데 그 대신에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하나씩 풀었는데 92쪽에 그 주에 보면은 주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첫 번째 줄부터 한번 쭉 볼까요? 일가 일인은 위인군예라 이렇게 돼 있죠. 당연히 다 임금을 가리킨 말이고. 여지라고 하는 것은 언리하라. 여라고 하면 거스린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그냥 오로지 이익을 말함이라 지금 이렇게 그 정의원 같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탐녀라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탐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거스리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분리해서 탐하고 거스리면 하는데 려자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거스리는 건 오로지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익을 탐하면. 그래도 맞겠죠.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은 발동소유예라 그래서 말미암는 바를 그냥 일으켜서 움직이게 하는 거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다음에 분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봉예니 그저 엎어서 그냥 망하게 하는 것이니 춘추전에 왈등려지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왈 정백지 사분어제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 제가 밑에다 해석을 뭐라 하냐면 등려지라라고 하는 말을 같다라고 지금 해석했죠. 여기서 등려지라는 말에서 같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우리 속된 말로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저도 이거 뭐 정말 환장할 지경이었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 등려지라는 말이 춘추 공양전에 그 은공 5년편에 나오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93쪽에. 93쪽에 그 주석이 돼 있죠. 주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그죠? 춘추전에 왈 등려지 자는 차, 은, 5년 공양 전문이라 하면은, 우리가 춘추에 보면 춘추 좌전이 있고, 공양전이 있고, 공양전이 있죠? 그렇죠? 공이. 근데 보통은 춘추 좌전을 많이 봅니다. 그 공양전의 그글 가운데 있는 글인데, 그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지금 뭐냐면은 정현이 잘못 지금 써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피, 안, 전문, 공, 관어지, 당이라니, 저, 전문이다, 그러면은, 전문이라면은 어디냐면은 공양전에 그 글을 살피건데, 공이, 그죠? 전문하고 콤마 해놓으세요. 그러면 편하지. 공이, 그러면은 이제 노나라의 은공이란 뜻이에요. 아까 공양, 은공 5년이니까. 그 은공이 관어당이니까. 저 당땅에 가서 물고기를 구경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소, 별로 하찮은 얘기인데, 그런 말을 왜 기록했는가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랬더니, 기라. 이거는, 뭐냐면, 기롱하는 말이라 이 소리예요. 나라 임금이 돼가지고, 제후가 되어서 말이야. 기껏 무슨 뭐 특이한 물고기가 있다니까, 그거를 구경하러 간 것이니까, 공자가 뭐냐면은, 공자가 기록한 거죠. 이를테면은, 보면, 공이 당나라에 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기록했는가? 기롱함이라. 왜 기록했는가? 멀기 때문이라. 굳이 물고기 하나 그 구경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까지 정사를 내팽개치고 거기까지 구경하러 가는 것 자체를 그냥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갈 위 원이 관어오. 그러니까 공이 어찌해서 그먼 곳까지 가서 물고기를 구경했는고 그랬더니 등내지 아일세라. 그죠? 등이라고 또 썼습니다. 그죠? 이때 등 올라가서 이게 아니라 그냥 꼭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왜 등자를 이렇게 썼느냐라는 건데요. 피, 주의, 위, 사득이 구지니. 저 주석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건대 이것은 득이라고, 그죠? 득하여서 레지, 그죠? 이게 여러분들 한문 그 책, 그 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자음법칙 있죠? 등 레지라. 꼭 가서 봐야만이 제대로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로만 듣고는 잘 모르니까 가서 내가 꼭 가서 얻어보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내가 얻어서 가야 된다. 가서 꼭 봐야 하기 때문에 가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내 득 천천히 해서 세게 발음 득레지 하면 되잖아요. 그죠? 빨리 발음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등내 등내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등내 등내가 되니까 한자도 어떻게 되느냐? 오를 등자에 등자가 됐더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음접변 현상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런 문장 저렇게 나오면요. 사람 그냥 등내지에서 이걸 도대 등내지도 아니고 그냥 원래는 등내지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정현은 레자도 또 뭘로 썼냐? 여자로 써버렸어요. 이러면 이제 더 사람이 관장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정현 같은 경우는 여자를 지금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여자를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이제 꼭 가서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어긋남이 있더라라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쓰다 보니까 원래 등내지가 등여지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주석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참 어려워지는 게 그래서 주석 보면 이제 앞뒤에 날은 세주나 잔주 이런 것까지 항상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공부하는 방식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제인어예, 그죠? 제나라 말에 이게 되는 거죠. 제나라 말에 위 등내야라, 그죠? 등내라고 하는 말이 뭐가 된다? 바로 등내가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 성류 완급하니, 그죠? 소리에는
기이른 발음이 있고 급한 발음이 있으니 그래서 득이 뭐가 된다? 등이 되는 것이라. 됐죠? 이런 것과 잘 보다 보면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나머지 쭉 그런 방식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몇 자를 하나 설명하려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게 돼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 자체도 아 중국 우리 뜻글자에도 이른바 뭐예요? 자음접변 현상에서 글자들을 이렇게 잘못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파악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본래 공양절의 본래 본뜻하고는 지금 정인이 인용한 건 다르죠. 글자는 다르지만 결국은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참 어려운 말이네. 그 다음에 자, 저 뒤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그 앞주는 가끔 제가 놓치더라 하더라도 중요한 말들이 가끔 있으니까 꼭 보셔요. 그리고 해석하는 거 이리저리 체크해가면서 훈련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94쪽에 19번째 문장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 요순이 솔천하 이인하신대 이민종지하고 걸주 솔천하이 폭한대 이민종지하니 기소령이 반기소보면 이민 부종하니라. 요순이 솔천하 이인하신대 요인금과 순임금이 천하를 인으로서 거느리셨는데, 이제 솔자는 따를 솔자가 거느릴 솔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천하를 인으로 저기 뭐야 거느리셨더니 그랬더니 민종지하고 백성들이 따랐고, 또 걸주가, 자 우리가 그 천하의 성군의 대명사는 바로 요순이 되는 거죠. 천하의 포악한 군주의 대명사는 바로 걸주입니다. 요순임금이다 그러면은 걸주보다도 훨씬 앞선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하나는 당나라 임금이 요임금이 되고 우나라 임금이 순임금이 됩니다. 유도당이라고 할때 천자문에 유시와 도당시가 되는 거죠. 자, 유시는 누구? 아까도 도당시, 유도당, 주발은탕 이렇게 나왔는데요. 천자문에. 이거는 원래는 요임금이 먼저 나와야 되죠. 요임금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뒤에 이제 운 때문에 도당시가 바로 요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유시가 순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요순이 되는데 순요로 돼 있고요. 그 도땅에 당나라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나오는 당나라, 여기는 우리에게 나오는 공영달의 당나라는 자기네들도 마치 누구처럼? 그죠? 요임금처럼 이렇게 펼치겠다. 그러니까 혹시 지난번에 강릉 가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그 공자의 그 찬미, 그죠? 공자를 찬송하는 그시 가운데 당나라를 빗대가지고 표현한 말이 있죠. 그냥 그 누런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른바 저 요임금의 시대가 되겠는가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린 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름만 같다고 해서 그가 당나라가 저다 요나라에 당자를 붙였다고 해서 우리가 뭐그 성군의 시대인가라고 표현한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요순 시대가 되고 그다음에 요순을 지나고 난 뒤에 누구냐면은 하나라가 되죠. 하나라가 되고 하나라를 세운 임금이 바로 우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하우시라고도 하고 또는 하우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반드시 뒤에 가면 꼭 멸망하는 거죠. 그 마지막 임금이 바로 폭군 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걸을 치고 일어나신 임금이 누구냐면은 상나라 탕임금이 되는 거죠. 상탕이라 그래서 탕임금이라고도 하고 이루신임금이다 그래서 보통 성탕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역시 마지막에 가면 꼭 나라를 망치는 자 있죠. 그것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시대의 그두 임금은 천하의 그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천하의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룬 요순 시대가 되고 하나라와 상나라의 끝에 최고의 폭군이 바로 누구냐면은 걸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군의 대명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주나라로 이어지는 거죠. 주나라로 이어지고 주나라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 보통 이제 주나라 중기 바로 유왕과 여왕, 여왕이 먼저 유려라고 하는데 여왕이 먼저가 되는 거죠. 여왕과 유왕에 의해서 주나라의 도가 뚝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디냐면 동도죠. 낙양 땅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 이름하여서 동주 시대가 열립니다. 동주가 되죠. 동주가 되죠. 동주 시대. 논어에서 나는 동주가 일으키겠다라는 건 노나라 자체를 그죠? 저 동쪽엔 노나라 자체를 예전에 그 서주 시대만큼 이렇게 일으키겠다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서 폭군의 대명사를 보통 유려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발음상 여유보다도 유여가 발음하기 편하니까 시대는 요 사람이 먼저 앞서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게 저기 뭐야, 천하의 뭐 성군이 아마 당연한 건데, 폭군의 대명사가 되는 이유는 다 누구 때문에? 예? 공자 때문에. 공자가 그저 춘추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설을 쭉 정리하면서 공자 때문에 그저 천하의 그 유명한 천하의 폭군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후에 폭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 때문에 하는 건 가장 치사스러운 말씀이라고 제가 누차 누차 얘기했습니다. 왜? 그 여자를 발탁하는 것도 누구예요? 그 군주잖아요. 그죠? 군주가 발탁했고, 이 여자들은 자기가 처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그 군주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래놓고 나중에 나라 망하면 남자들 누구 핑계 대요? 여자 핑계 대면 가장 치사스러운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걸주가, 그런데 걸주가 솔천하의 포악할 포로 그냥 읽으세요. 포악할 포. 우리가 포각이다라고 폭염 그럴 때는 폭자로 읽죠. 쬐를 포자로 읽을 때도 포로 읽고, 그러니까 발음이 포 발음도 있고 그다음에 폭 발음도 있는데, 그냥 포악하겠다 그래서 포로 읽으시면 돼요. 걸주가 천하를 포악함으로써 거느렸는데도 백성들이 따르니, 그죠? 처음엔 따르죠. 처음엔 다 따르죠. 아무리 성군이 하더라도 당연히 그 따르는 거야. 당연한 것이 되고, 포악한 군주가 다스려도 당연히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되겠죠. 처음에는 따르겠지만 기소령이 반기소오면 민부종이니라. 왜? 걸주가 처음부터 이게 포악한 군주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서서 그 다음에 조금 좀 포악하게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내리는 소령, 그죠? 영하는 바가 그 좋아하는 바를 반한다면, 그 좋아하는 바에 그라고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 백성들이, 그죠? 백성들이 좋아하는 바를 거스리면, 그죠? 반대하면은 민부종하니라. 백성들은 따르지 않느니라. 다 흩어지게 되고, 자기들을 위하는 군주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고로 같이 읽죠. 시고로 군자는 유저기 후에 구저인하며 무저기 후에 비저인하나니, 소장 호신이 불서요 이능 유저인자 미지유야니라. 고로 치국이 제재 기간이라. 역시 여기서 제가 치국편이 되는데요. 앞에서 계속 이은 제가 치국인데, 그러므로 군자는 유저기의 저자를 어조사 저로 표현하죠. 그 밑에 보면은 주에 보면 유어기라고 해서 저를 뭘로 하냐면은 어로 표현했죠. 요 저를 제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저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조사 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몸에라는 어디 어디에, 그죠? 몸에 있은 뒤에, 그냥 몸에 둔 뒤에 저 사람에게서, 그냥 어조사 저 안에도 그냥 저라는 개념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사람에게서 구하며, 그 역시 구어인 어조사 어자로 쓰면 구어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그 몸에, 또는 군자는 몸에 둔 뒤에 사람에게서 구하며, 다시 말해서 먼저 내 몸에 뭐를 실천하고, 내 몸에 어짐을 실천하고, 그죠? 내 몸에 먼저 인을 실천하고 난 뒤에, 둔 뒤에 다른 사람에게서 인을 구하라 이 소리예요. 다른 사람, 너도 그렇게 인하기를 하는 거지. 나는 인하지 못하면서 너는 인 찾는다가 아니라라는 거죠. 무저기 후에 내 몸에, 그죠? 몸에 없은 뒤에 비저인 하나니, 그다음에 몸에 없은 뒤에 저 사람을 나무라나니. 자기도 안 두면서 괜히 다른 사람을 비난해봤자 들어먹지도 않을 것이죠. 그러니까 소장호신이 불서요. 몸에 감춘 바가 서가 아니고, 여기서 아니고, 아니고, 이능 유저인자, 능이 다른 사람을 깨우칠 자 미지유야니라, 잊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치국이 제재의 기간이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군자, 이때 군자라고 하는 건 역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거죠. 통치자가 먼저 스스로가 인을 실천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도 인하기를 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통치자가 먼저 정전법을 실시해서 백성들의 효제를 할수 있도록 이른바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따르도록 하고 백성들도 다 지선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의 도로 표현하자면 내가 먼저 지선한 경지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밝은 덕으로서 다스려야만이 백성들이 친민해서 서로 간에 친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같이 우리 함께 지선한 사회로 가자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먼저 내 몸에 둔 뒤에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고. 그런데 보통들은 뭐예요? 자기 몸에 없음 뒤에 저 사람 왜 저러냐고 다른 사람 비난하기 바쁜 거죠. 그래, 다른 사람을 그릇되다고, 그저 그릇되다고 하는 것이니, 먼저 몸에 감춘 것, 내 몸에 감췄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체득한 것. 그 체득한 것이 바로 뭐가 아니고, 서. 내 몸에 서라고 하는 것. 앞에서도 아직 안 나왔나요? 조금 뒤에 나오겠네요. 자, 서라고 하는 것이 여심이라 그랬죠. 내가 남하고 뭐 똑같이 대하라 이 소리예요. 서. 여심이죠. 우리가 보통 용서할 서 개념으로 하는데, 용서라는 게 개념이 뭐예요? 자기한테는 후하면서. 그죠? 내가 잘못하면은, 아이, 그래. 그냥 가족이 잘못하면은 그냥 놔두고,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면 맹비난을 해가면서 너왜 그랬니?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면 딴 사람도 싫어한다는 거 알고,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내가 아첨하는 거 싫어한다 그러면 상대방도 또 역시, 아니, 내가 아첨하는 거 싫으면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같이 먼저 서라 이 소리입니다. 먼저 내 마음, 네 마음이나 다른 사람 마음이나 같다가 네 스스로에게 하듯이 남한테도 똑같이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백성들 함부로 못 부리겠죠. 백성들 이른바 의식주 문제 해결 안 해주고서는 뭐 부역을 하라? 너나 잘하세요 하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서. 그러니까 그 몸에, 그죠? 그 감춘 바가 서가 아니고, 그죠? 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깨우칠 자 있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스스로가 내 마음이 이러면 상대방도 이럴 것이다. 나도 뭐예요?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더라. 그럼 백성들,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아니하면 깨우칠 자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어디에 있다? 바로 그 집안을 다스리는 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집안을 다 누구나 다 효제 잘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럼 백성들도 다 효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효제 자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만 갖고, 아니 정말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일활식이라 그랬죠. 일활식입니다. 식만 갖고도 안 되죠. 간당간당하게 못 산다 그랬죠. 그래, 이활화가 돼야 되죠. 재화. 어느 정도 이렇게 축적된 재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활 뭐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의죠.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 그리고 이제 두루두루 같이 공동생활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기간 뭐죠? 도로망 확보 잘 해줘야 되죠? 이러고 난 뒤에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 상태가 안정이 되니까, 그리고 난 뒤에 가만히 놔두면은 뭐예요? 금수와 같으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사도, 교육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부는 알아듣고 일부는 못 알아듣어요. 자, 우리가 선천팔계 방위도로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뭐죠?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사진대. 먼저 위에서부터 양기운이 쭉 베풀어줘야 되죠? 이것도 원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선생님, 왜 이런 경우는 선천팔계에다가 해당되나요? 먼저 위에서부터 베풀어줘야 되죠. 그죠? 쫙 베풀어주고,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백성들이 이제 받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그 다음에 뭐예요?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순서가 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치 8가지 대법입니다. 홍범에 보면 석경 홍범에 8정이 있다 그랬죠. 38정에서 세 번째 덕목이 8정인데 첫 번째가 뭐였던가요? 이거 항상 원칙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행에 첫 번째가 일왈 뭐예요? 오행이요. 일왈 오행이요. 이왈 오사요. 그죠? 3, 맞아. 그렇죠? 3할 8정이요, 이거예요. 그래서 아홉 번째까지, 오복까지 나가죠. 오복 6극인데, 이거죠. 이게 뭐냐면 홍범이다 그러면 정치대법입니다. 저 오행부터 알아라, 이 소리예요. 오행이라는 건 천지자연의 이치 알아라는 거죠. 천지자연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먼저 천지자연의 이치를 알고, 그 다음에 오사. 니 몸뚱아리 알아라, 이제 무언시청사죠. 무언시청사를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하라는 소리예요? 정치하라, 이 소리예요. 그거 안다 그러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배고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백성들의 일활 식이요. 이활 뭐예요? 화. 재물 좀 갖춰둬야 되는 거. 그래, 급한 일에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삼활 사. 제사 지내는 거죠. 추원 보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활 사고.
40. 아까 농사만 짓게 하면 뭐합니까? 도로망들이 엉망이 되면 이거 그죠?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수로 확보들 다 해줘야 되는 거고. 40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까지 다 해주고. 이제 먹을 기반 다 만들어주고. 얘도 할줄 알고. 그죠? 우리가 얘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논어에서도 보면 유자가 그랬습니다. 자, 뭐예요? 나가서는 들어와서는 효하고 나가서는 그저 이렇게 그 공경할 줄 알면은 나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벗 가운데 그저 미도움이 있으면 그가 배우지 아니했어도 나는 그를 배웠다고 하겠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교육시키는 거죠.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 한다? 가리켰는데도 자꾸 그저 이렇게 해줬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벌 주는 거예요, 국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외교 관계 잘해야 된다 그랬죠? 빈이라고 그랬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 손님 접대, 결국 외교 활동이죠. 그리고 나서도 그래도 가끔가다 이웃이 어떨지 모르고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뭐냐면 군사 문제. 마지막이 전쟁이에요. 그죠? 마지막에.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바로 이 내용이죠. 치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 먼저 집안의 의식주 문제, 그죠? 먹는 문제,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예의 문제, 이런 것들 제대로 해 놓아야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 가장 개념이라는 게좀 우습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그죠? 어쨌든 한 집안의 가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두고서는 사는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이다 그러면 자식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 그죠? 먹여야 되죠? 입혀야 되죠? 그리고 또 뭐예요? 교육시켜야 되죠. 이게 국가의 가장 기본입니다. 국가라는 것도 고스란히 그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러듯이 남도 똑같다. 그래서 먼저 서라 이 소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